6.1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가 바뀌면서 가장 큰 관심은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철거가 과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지, 또 새 야구장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였습니다. 철거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경우 최소 3년 이상 건립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돔구장 검토를 시사했던 이장우 당선인도 일단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인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노동현 기자입니다. 한밭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. 공사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. 대원중구청이 한밭종합운동장에 대한 철거 허가를 내주는 등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서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한 운동장 철거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전기실과 통신실 등 일부 시설 이전 작업을 마쳤고 8월부터 운동장 본체 철거에 들어가 오는 11월쯤 철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 11월까지 본체 철거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. 본체 철거하기 전에 그런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죠. 철거 들어간 거예요. 당초 계획대로라면 대전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국비 200억 원, 시비 949억 원, 한화이글스 430억 원 등 1579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.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구장 추진 의사를 밝혔던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도 최근 한 발 물러난 모습입니다. 설계 변경 시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 증액 부담을 비롯해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다시 밟는 데만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. 진척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점도 있어요. 이게 너무 늦어지고 이런 과정에서. 한밭 종합운동장 철거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 보고를 받은 대전시장 인수위원회가 새 야구장 건립 사업의 수정 여부와 관련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TJB 노동현입니다.